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상승했고 역시나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이 호실적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증시 오후장까지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오후장까지도 탄력을 잃지 않고 견조한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2%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2600선 하루 만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던 코스닥이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810포인트 선 돌파를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상승은 외국인의 매수 덕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도 1조 이상을 매수했었죠. 지금 수급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5,2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걔는 현재 1조 8천억 원의 대규모의 물량을 지금 출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단 하루도 개인의 수급이 유입되진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운수 장비와 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조 7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의 물량을 매수로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다만 매수의 폭이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외국인 480억 원, 기관이 56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계에서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연기금은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이 개장 직후부터 탄력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네이버가 8%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네이버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커머스와 콘텐츠 사업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9조를 돌파했고요.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특히나 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 이상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취직의 베타 서비스가 1개월 만에 130만 명이 넘는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취직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게임주들도 오랜만에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자 판호 취득 소식 덕분인데요. 중국 국가신문 출판국은 오늘 32종의 외자 판호 발급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있었고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를 포함해서 네오이즈의 고양이 스포와 같은 게임들이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 4%대 넷마블도 7% 이상의 상승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자동차 관련 기업들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 PBR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 확산 또한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금융위가 이번 달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말 자세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건데 그곳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유효합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죠. 올해까지도 실적, 좋은 실적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세계 시장에서 56만 495대를 판매했는데 전년보다 2.8%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 역시나 이렇게 좋은 실적을 안고 현대차와 기아가 주가의 레벨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들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와, 아나운서님 오늘 시장 네. 반등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좀 어떠십니까? 그 살림살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넉넉해지셨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이 시청자분들은 또 제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고야, 5위 동안 초정되었다가 오늘 하루 또 반등되는 것뿐인데 분명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도 저는 약간 좀 매파적인 반응을 좀 하려고 오늘 방송에 출연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어제 미 증시에서는 메타하고 애플, 메타 애플, 아마존이 어느 정도 실적을 예상치 상회처럼 나와가지고 미 증시가 막판에 투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미국도 기술주가 올라가야 투심이 개선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는 PBR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이 비테크 그동안 조정이 되었던 AI하고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좀 다음 주도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1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셔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문가님 네. 분명히 네네. 뭐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하면 시장 흔들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랬죠. 네. 그 증거 다 지금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제가 네. 그동안 많이 맞춰왔는데 네. 어제 아마존하고 메타가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저도. 그리고 애플도 실적이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네. 애플 부분에서 중국 매출은 좀 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메타하고 아마존이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몰랐습니다. 뒤통수는 안 좋은 뜻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좋은 건데. 네. 이게 웬만한 비트코 네.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메타하고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수묵 좀 고르게 만들어준 거죠. 네. 아,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해야 할지 좀 머리 굴려가지고 좀 이 방송에 빨리 나와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나운서님, 네. 그거 아세요? 메타가 네. 오늘 시적 발표에 의해서 상승이 되어도 아마존에 의해서 상승이 되어도 미증시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연관된 관련주들은 지금 믿고 기다리고 타빠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추후 시장은 미 증시의 조정을 또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 증시가 이제 비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이번 때는 이제 엔비디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황이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발표가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거든요.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 이제 또 3반기 5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파워 의장이 또 이 부분에 따라서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시장은 지금 뭐 여기 뭐 지금 AI주가 그동안 상승하다가 조정됐다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은 고작 상승해봤자 F에서 3%예요. 그러니까 6위 동안 7위 동안 엄청나게 조정이 되었다가 고작 상승해봤자 F에서 3%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아 이제 국내 시장 뭐 FOMC 그 파워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으니까 이 부분이 부하 시성이 해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 시장은 또 돌격을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섣부르게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게 될지 전문가님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좀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평일
평일 장중에는 물론이고요.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노란도 오픈 채팅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하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뭐 다양한 이야기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심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장 체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네.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 3월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실망감으로 네. 시장에는 매물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시장은 지금 네.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이요? 네, 거미줄이에요. 네. 맨날 금리 인하 기대감. 네. 맨날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고 맨날 떠지면은 금리 인하 우려감. 근데 왜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죠. 그게 박스권이 하는 거죠. 거미줄에 갇혀가지고 네. 어디 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내일이면은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단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네. 내일 또 미국이 또 어떤 제목 때문에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떠질 것 같기도 해. 근데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떠지는 거에 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국내 시장에 또 연휴잖아요. 네. 까치까치가 오는 날이잖아요. 까치까치가 오는 날이니까 또 시장이 신규 자금이 도지는 않고. 관만 자금은 또 두겠죠. 그러면 또 설 개인 투자분들이 설에 또 용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월요일 날부터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매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고 월, 화, 수, 목. 네. 이게 하필이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내 방송인데 그때도 연휴 날씨. 어쨌든 네. 월, 화, 수, 목. 네. 이 월, 화, 수, 목이 어느 정도 단타만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당이나마 수익나면 빼버리고 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연휴 때 쓰시려고 좀 자금 이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PBI 그동안 많이 올라갔잖아요. 운영주가 네. PBI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만큼 이제 또 차익이 나오겠죠. 다음 주에 그러면 미증시는 다음 주에 오늘 상승하고 다음 주에 상승한다고 해도 국내 증시는 또 디커플링 현식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우리는 좀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계속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우리가 굳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반등일 때 개별 종목들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네. 아나운서님 네. 요즘 우리 저기 제 친구들하고 이 근처에 있는 네. 사람들 계속 전화 와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맨날 두 달 동안 LNF만 방송했다 네. 보니까 2차전지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야, 니 말대로 지금 현금 다 챙겼는데 2차전지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겠냐. 네. 뭐 여기저기 다 전화 옵니다. 제주도에서도 전화 오고 뭐 대전에서도 전화 오고 군대 동기도 전화 오고 막 다 전화 와요. 다 전화 와가지고 언제쯤 사는 게 좋겠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못해도 2호치까지는 사지 마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호치인 나는 에코그룹이 실제 발표가 하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저는 그게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실적이 안 나오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시적이 나오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부화시장 해소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시장은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지나면은 들어갈 종목들도 오늘 종류로 정리해서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시려면 마시고요. 네,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설날 이후까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섹터를도 거론을 하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여태껏 또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시세 상승 좀 분출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도 끝까지 함께 주시면서 어떠한 시장 이야기가 나올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문가와 좀 더 소통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그래서 활짝 열어드렸고요.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노란톡방에서 네. 어떤 분이 효성 TNC 좀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종목 낸 적도 없고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난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광고쟁이들 보고 있나? 가끔 광고쟁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요? 왜냐면 제가 밤에 자면은요, 이 노란톡방에 광고가 따다다다다 올라와요. 그러면 내 방이 폐쇄가 됐대요. 내 방이 폐쇄가 됐고, 가만히 있는 방은 폐쇄시켰다고 많이 하거든요.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광고쟁이들 나중에 잡히면 죽어요. 한번, 일단 이 경고를 한번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소리도 났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체크 포인트를 PPT 통해 가지고 보여드릴 겁니다. 금리 인하 실망감은 이제 어제 미증시는 기업 실적으로 급부극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PBR 우량주가 이탈이 나오느냐,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AMD나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비테크 쪽으로는 프리마켓으로는 지금 시간 내용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지만 다음 주에 국내 증시는 연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올라갔던 PBR 우량주들이 이탈이 되면은 미국 증시는 상승해도 국내 증시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다 코스피 코스닥은 연휴 때 차트 그 전 일주일 전권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조정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냥 단순히 연휴 때 조정보다는 이 PBR 쪽에 우량주 쪽에 이탈이 나오면은 시장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하고, 지금 당장 아, 나 저거 사야지. 또 올라갔네. 우와, 현대차 또 올라가네. 우와, 기아차 또 올라갔네. 다음 주에 또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리스크로 단 1도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걸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2월 7일 날 이제 2차 전지 시적 발표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종목이 본인 개별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우량주류 지수를 견인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 발표 이후 2차 전지는 바닥이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지수를 견인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그 개별 종목들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에코그룹의 시적 발표 그 부분도 중요시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 5개, 6개 물려있고 7개 물려있는 상황에서 아, 나 이 종목 사야지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이 감정적인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돈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묶여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금도 묶여있는데 이 있는 것도 못 챙기는데 다음 거 매매한다고요? 그게 계속 이렇게 계속 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피곤한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보다 시장 상황은 파악하고, 오늘 단장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고 해도 다음 주 국내 증시는 미국과 다르게 딥커플링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현금을 부디 아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종목을 담는 것보다는 압축해야 되고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에코프로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걸 보고 접근하는 게 리스크를 조금 없애고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에 또 우리에게 어떠한 또 투자 포인트를 전해 주실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만 입장하시면요. 방송 시간 말고도 주말에도 그리고 설날에도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선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현금을 지키자,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자를 지속적으로 말해드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장 마감에 사서 오늘 팔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또 좋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조정 시에 매매를 하고 다시 또 팔고. 근데 그 네. 국내 증시가 이게 참 호약호약하지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죠. 저도 예를 들면 종가 매수하고 다음날 오전에 급등하는 걸 위주로 우리 노안투방 계신 분들한테 미리미리 섹터를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승이 되더라도 이 종목은 저희는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목보다는 시장 상황을 더 많이 파악해요. 이 종목이 그냥 상승하면 그냥 보내면 돼요. 네.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이거 못 산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을 어차피 앞으로도 많이 하실 분인데 네. 오늘 당장 못 샀으면 아쉬운 건 그냥 아쉬운 거 보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우리 빅리그를 통해 가지고 포파이포 네. 내가 LNF만 방송 얘기하다가 그중에서 하나 딱 갖고 온 게 포파이포였어요. 네, 포바이포. 네, 포바이포. 네. 이 포바이포를 갖고 왔는데 포바이포가 50% 상승해도 우리는 진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보자. 두고 보고 시장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 방송상 우리가 그 전에 이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몇십 프로 상승했다. 이 부분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하나를 사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강조해드리는 게 뭐다? 시장 파악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것저것 다 사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섯 개, 여섯 개 종목이 10개 정도 물려있는 상태에서 하나 즉, 만 원이었는데 100원 땄다고 좋아할 바에는 만 원을 잃지 않고 100원을 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안투방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마음이 급한 분은 저하고 안 맞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중에서 천천히 내가 주식하는 매매 습관을 좀 바꾸겠다. 이 주식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해서 다 사봤지 뭐합니까? 당장 1분, 그 다음에 1시간 후, 30분 후 바뀌는 게 시장 환경인데,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시장 환경을 파악하고, 나중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 그때 마음껏 투자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한 시장 속에서는 개별 종목을 좀 체크하는 습관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그럼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올랐던 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금리 인하는 이뤄질 것이다. 네네. 이러한 해석이 나오면서 올랐던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 우리 꼬은비 아나운서님 정말 아주 예리해요. 아주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이번 연 연내에는 금리 인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금리 인하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유가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적응이 돼가면서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중간에 미국하고 이연하고 뭐 싸우지 않는 이상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는 이번 연도에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참 정말 되게 웃긴 게 국내 증시는 지수를 견인해 가는 게 기술주입니다. 반도체하고 2차전지예요. 반도체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해봤자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밖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의 주도권은 어차피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가 더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저하고 솔직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게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사실상 2차 전지를 다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망가뜨리지는 않겠지만은 12월 때까지 이 표심을 더 받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그동안 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속 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증시에 이끌어가는 2차 전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공매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자천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경영 리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2차 전지는 개별 호재가 아닌 이상 기술적 반등으로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끔 여러분도 보시면 시장이 며칠 정도 조정이 되었다가 2차 전지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호재도 없이 5% 이상 상승이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술적 반등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약간 좀 2차 전지 종목을 좀 꼬치점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걸 예상하면은 어느 정도 평균가를 맞춰가지고 평단가를 조절하시면서 이걸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금 손실이 좀 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가 매수를 잘 하셔서 이제 평단가 좀 낮추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근데 어쨌든 국내 증시가 미증시랑 연동이 돼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국내 증시가 네. 최근에는 부양책, 그러니까 정부가 PBR 관련 기업에 대해서 뭐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잖아요. 네. 미증시가 조정받았던 우리 증시가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증시가 올라도 또 반응을 하지 않지 않을까 우려도 있어요. 사실 미증시에 따라서 상승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시장 환경을 보면은 이 PBR.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흘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어제 네. 이불 안 덮고 자가지고요. 네. 근데 이 PBI, 그동안 경기 부양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네. 미증시가 떨어져도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 같이 상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미증시가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될까 불안해요. 근데 저는 다음 주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네.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지만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최근엔 계속 안 좋은 말만 해주세요. 네. 근데 안 좋은 말만 했는데 오늘만 좀 틀렸지. 오늘만 좀 틀렸지. 약간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금리 인하도 네.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때 매매를 했고 오늘 상승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다 손실인 부심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단순히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이 된다. 아, 오늘 AI주가 반등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도 상승하겠구나 생각하더라도 3%, 4%가 올라가봤자 뭐합니까? 그 4%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지면 여러분들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을 잘 하신 게 뭐냐면은 오늘 미 증시는 지금 현재 프리마켓으로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엄청 좋게 상승하고 있어요. 되게 좋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거는 다음 주에도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상승했으니까 또 반납하는 거 아니야? 빠질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연휴 있지 않아? 연휴 있으니까 면제 때 또 돈 써야지. 그리고 나서 이탈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탈에 따라서 시장은 또 조정이 나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만약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머리띠 메고 올게요. 무슨 저번에 개미 머리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나 조정이 안 되면 네. 이렇게 보면 시장 조정되기 바라는 사람인 것 같네. 내가.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죠. 여러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좀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슬슬 한번 얘기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네. 제가 갖고 온 자료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 3월 금리 인하는 물건은 같지만 3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침체가 되면 임금 삼순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3반기에 다시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근데 설상 만약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상이 미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국내 증시는 또 국내 증시만의 환경, 그 환경이 뭐냐. PBR 관련주들이, 우량주들이 다 빠지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빠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도 저는 다음 주 시장은 이 고용지표가 먹히지 않을 거라는 매판적인 생각이 첫 번째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3장면은
미증시는 하얗게도 정부 부양 정책으로 그동안 많이 상승했어요. 미국하고 한국은 그동안 디커플링형의 현상이 계속 나왔죠. 하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PBR 우량주들이 하락된다고 하면은 과거 에코프로가 투심을 올라갔던 만큼 에코프로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유행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빠지는 게 주식의 정석이겠죠. 그러면은 코스피가 코스닥을 올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코스피가 코스닥을 올렸다고 하면은 이제 이 PBR 우량주들이 거의 어디에 있습니까? 코스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서 이게 차익이 되면은 코스닥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누누이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본인이 보유 종목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2차전지나 반도체나. 반도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승이 되려면은 2월 7일 전까지는 2차전지는 좀 하락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2월 7일 전에 2차전지가 상승된다고 하면은 2차전지 시적 발표 후에 어차피 다들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2차전지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에 2차전지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그 조정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은 노안톡방에서 다 미리 알려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PBR 우량주들이 빠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미국 증시가 상승해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PBI 올린 우량주 이탈이 나와야 하는 게 시장이 반등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이 조정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스닥 쪽은 PBI 몰려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PBI 말 그대로 뭡니까? 돈이 많은 가치 성장주잖아요. 가치 성장주들이 계속 상승해서 코스피에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닥 쪽은 중소형주 쪽인데 중소형주 쪽은 돈이 있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돈이 자금이 없는 기업들이 몰려있는 데가 코스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또 이 코스피가 이탈이 되면 코스닥 쪽으로도 수급이 갈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제가 계속 희망적으로만 얘기 드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도 얘기 드는 게 아닌 이 만약에 예를 들면 코스피 쪽으로 들어갔던 이 PBR 우량주 수급들이 코스닥 쪽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요. 257 시적 발표는 에코그룹 다 발표됩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튼이어즈, 에코프로 HN 뭐 다 발표가 되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때 실적 발표 후에 에코그룹은 바닥에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가치성 투자로 투자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동으로 상승이 되고 지수를 상승시키는 도구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2차전지는 그 부분만 생각하셔야 하고 지금은 가치 선전성 PBR 관련주보다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무조건 기술주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 기술주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거든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상승이 돼야 이 국내 증시가 하락을 막을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주의 반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인증샷 올려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 시장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갈만한 섹터에 대해서 오늘은 또 엄선을 해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 좀 들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두 달 동안 NNF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포파이프 가져온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진짜 엄청난 도전을 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는 종목을 제가 이제 3주 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홈쇼핑 현식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네. 가격도 다 괜찮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상품의 1+1
이 호재성은 뭐냐면은 국내 증시가 어차피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 성격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까지 미국 증시에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미국 증시는 상승인데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되면 국내 증시는 또 상승하고 지금 이게 벌써 한 달 정도 됐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국내 증시 환경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 맞춰서 얘들과 갖고 온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얘들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릴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갖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디에스입니다. 포스코디에스. 왜냐하면 에코그룹 실적 이후 저는 돌다리 두들겨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이 에코그룹이 어차피 2월 7일날 다 나오고 에코 2차전지는 에코그룹의 전체적인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을 다 체크를 할 거고요. 이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포스코 DS,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가 선정해 온 종목은 포스코 DS입니다. 이 포스코 DS는 2차 전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에코프로보다도 영양가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포스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은 리튬도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쪽으로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로봇 쪽, 그 다음에 AI주 이 로봇 쪽하고 AI주 쪽으로도 계속 향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가 같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 로봇주에 의해서도 같이 영향으로 포스코 DS가 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AI주가 올라가면은 이 포스코 DS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그동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장의 모멘텀은 하나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로봇 AI주 복합 테마로 가는 첫 번째 기호 1번이 포스코 DS입니다. 안원수님. 네. 어때요? 좀 구미 당기십니까? 포스코 DS? 아, 네.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두다리 두들겨요. 맨날. 맨날 두다리 두들깁니다. 아니,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저, 내수 전문가님께서 방금까지 돌다리 두드리고 들어가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저도 두드리고 가겠다고. 아, 네. 이게 아예 상대가 안 되는구나. 말씀을 붙으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네. 여러분들, 포스코 DS가 얘드가 첫 번째로 들어갈 종목일까요? 이거는 제가 노안톡방에서 공개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기호 2번입니다. 2번. 뿅! 자, 기호 2번은 반도체 AI 쪽입니다. 뭐야? 아이고, 내가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에코그 시적 이유가 아니고 포스코 그룹. 아, 이것도 아닌데. 그럼 뭐예요, 전문가님? AI 반도체 쪽으로 체크를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네. 저는 이 중에서 AI 반도체 쪽은 파두 쪽을 보고 있습니다. 파두 쪽은 GPU하고 연관된 종목이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기도 해요. 그리고 통신, 그 다음에 저장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이 파두가 솔직히 예전에 과거 영업이익 때문에 영업이익은 조그만데 시가총액은 크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로 투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바닥권은 형성이 된 상황이고 그동안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어느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우산형 형식으로 상승하다가 과거 금리 인하 부분에 따라서 AI주가 같이 조정되었대 같이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기회일 수가 있어. 그동안 인텔이든 AMD든 실적은 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악재로 선반영이 됐다는 거지. 악재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반도체권은 일주일 동안 조정이 된 만큼 저는 이게 우산의 형식으로 올라갔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로 제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은 파두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늘 당장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조정이 지나고 나서 저는 확실하게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연 네드가 들어갈 종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네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무관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니까 노란톡에서 네. 파도를 밀까? 오호! 이렇게 네, 글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3주 만에 들고 오셨다 보니까. 3주 만에 종목은 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많이 굶었습니다. 굶었다고요? 그동안 많이 현금 아꼈거든요. 근데 그렇게 현금 네. 아껴 드리니까 시장 또 현금 아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종목 어떤 게 좋은 거야, 어떤 게 좋은 거야,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방송에서 나온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것보다 어차피 요마에 오면은 요마의 법에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다리를 두둑이고 저는 이 중에서 종목 하나를 들어갈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알아볼까요? 세 번째 종목도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끔. 자, 세 번째는 히토유 관주입니다. 저는 히토유 관주고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를 계속 압박을 시킬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을 무조건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심을 더 얻기 위해서는 항상 미국 대통령들은 지지율을 올리기 전에는 그 전에 미리 중국을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 입장 반응에서는 상당히 불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반응이 부정적에 따라서 나오냐에 따라서 이 히토유 관련주들이 상승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PBR 관련주들이 빠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연휴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히토유 관련주는 품절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품절주로 저는 유니온 머터니얼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종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시킬 거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면은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는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인 거지. 서로 비행기 타고 각자 갔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쪽으로 또 압박을 시킬 거고 중국을 이용해서 표심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중국하고 또 분쟁이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또 유니온 머터니얼이니 이 세 번째 종목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히토류 관련 기업을 들고 왔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그 가운데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히토류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장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좀 요즘 관심이 많이 갔어요. 이 종목이 제가 다음 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릴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아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세 개는 소개해드렸고 이 마지막인 칩셋미디어입니다. 칩셋미디어고 이 바이든은 요즘 바이든이 좀 많이 사정이 안 좋아요.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많이 지금 급해요. 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또 트럼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바이든이 중국을 또 아까 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바이든이 중국을 때리려면 지금 핫한 게 어디입니까?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로 이제 계속 중국을 또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바이든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도 헤이, 내가 나중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이 중국의 수출 통제 다시 한번 압박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똑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중국을 때리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토유 관련주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미국이 중국을 때리려면은 명분이 필요해요. 이 IT 쪽으로 명분을 때리려면은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부분을 때리려면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엔비디아가 핵심 부품이 뭐죠? GPU죠. 그리고 이 GPU, 엔비디아가 중국에 내보내는 그 중국형, 저가형 모델의 GPU하고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이 회사가 자율주행인
칩셋 미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칩셋 미디어도 제가 보고 있으니 물론 뭐 피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거든요. 하지만은 이 중국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이 칩셋 미디어 GPU 관련주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음 주에 공략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지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포스코, DX, 파드, 유니언 머티리얼, 그리고 칩셋 미디어까지 네 종목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이 가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노란톡 오픈하신 노란톡에 입장하시면은 전문가님께서 이 네 가지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모멘텀을 더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저희 그 네 종목들 한번 빠르게 한번 봐볼까요? 한번 빠르게 봐볼까요? 네. 여러분들 PD님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뿅! 자, 과연 이 중에서 다음 주에 네트가 어떤 걸 들어갈지 제2의 NNF 또 어떤 걸 만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 있고 파두가 있고 포스코디에스가 있고 칩셋 미디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 방송 절대 보지 마세요. 저는 종목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많이 사봤자 두 개밖에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노한톡방에 계신 분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좋다는 게 제가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만큼 현금이 남아 계십니까? 남아 계시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고 지금 파두가 있고 포스코 데이스가 있고 칩셋 미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온 미디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루 관련주어 다음 주 시장이 조정될 때 이 품절주도 테마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하고 압박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니온 머티리얼이고요. 두 번째 보도 갈게요. 뿅!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두입니다.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갭상승됐다가 요즘은 일주일 동안 조정이 되었어요. 조정이 되었고 이미 반도체 부분의 악재는 이미 다 빠져나왔습니다. 어차피 실적이 다 나왔거든요.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저장 메모리 관련주의 파두. 저는 이 파두를 보고 있으니 이 파두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포스코 DS입니다. 포스코 DS는 사실상 다음 주에 에코프로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 상승한다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포스코 DS 버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전까지 조정이 되었다가 실적 발표 이후는 저는 포스코 DS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DS도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DS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뿅! 마지막은 칩셋 미디어,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여기에 따라가지고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많이 왔어요. 네,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노란톡 입장 방법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레드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식피닉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